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여름이 없는 계절과 같다. 스웨덴 속담인데요. 사랑을 뜨거운 사랑, 사랑의 열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분명 사랑은 여름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계절, 여름을 즐기는 주양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7월 넷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조성민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학꿈 영아 유치부는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보다 더 예쁜 학꿈 영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프리즘 중고등부와 바이 청년부가 두 번의 수련회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프리즘과 바이를 위하여 기도로 힘껏 도와줍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시원한 본당에서 새벽에 만납시다. 이번 주 꽃꽂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와 온라인의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과 말씀 선포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저의 짜증은 줄어들었고 일상에서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의 삶을 단장하기 위해 선한 양심의 두드림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모인 이곳은 여러분의 주양입니다.